자, 얘도 A를 넘기겠습니다. A는 X3승 2분의 3의 X의 제곱. 이거 FX라고 둔 다음에 FX를 정확하게 그려서 A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. 프라임 해보면 F'X는 0하고 1인 걸 알게 되었죠. 그래서 F의 0은 0인 거고, F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, 3차 함수고. 자, 그러면 그래프가 0에서 0의 함수값 가지고, 그 다음에 극점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,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, 근이 교점의 x좌표이니까 양수인 교점 두 개랑 음수인 교점 한 개가 되려 그러면 여기 사이를 가로지르게 되면 여기에서 음수근 한 개랑 양수근 두 개랑 이렇게 존재해요가 되는 거죠. A가 여기를 지나면. 이해되죠? 그래서 그림에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A가 0 사이에 있으면 음수근 한 개랑 양수근 두 개를 가지겠구나.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.